영상 많이 봐주시고 저희 마카롱 쿠폰 받아서 드시러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저는 부산 사상구 계법동에서 마카롱 공방이라는 카페 겸 디저트 카페 운영하고 있는 심수현이라고 합니다. 저희 마카롱 공방은 저희 부산 사상구에서 유일하게 캐릭터 마카롱 지금 하고 있고요. 마카롱이지만 마카롱 평소 생각하시면 좀 많이 달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는 설탕량을 좀 많이 줄였어요. 그래서 한 평소 기존의 마카롱보다 30% 정도 설탕량을 더 줄여서 조금 덜 달게 캐릭터도 해서 눈도 즐겁고 드셨을 때 입도 즐거운 그런 마카롱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아하! 사상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제일 가까이 있으시고요. 저희 매장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작업할 거는 꼬끄라고 해서 마카롱 과자 부분 만들 거고요. 지금 여기 있는 재료랑 설탕이랑 이용해서 기계로 이렇게 머랭을 쳐서 바로 넣어서 반죽해서 오늘 할 거고 캐릭터 모양으로 조금 이따가 짜는 걸 할 예정입니다. 저희는 작년 6월에 개업해서 올해 지금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. 이거는 이제 마카롱 반죽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된 걸 머랭이라고 하고요. 요거에 이제 가루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구우면 과자 부분이 되는 거예요. 매일 이 과정은 반복하시는 거예요? 네, 매일 하고 있고 저희 당일 오늘 생산한 건 내일 숙성해서 내일 판매하고 이런 식이라서 매일매일 요거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반죽의 색깔을 내는 색소라고 보시면 되고요. 섞어서 색깔을 내주고 있습니다. 마카롱 관련해서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? 네, 저는 공부도 하고 뭐 수업도 듣고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. 하루에 제일 많이 팔릴 때는 아니면 보통 몇 개씩 팔리나요, 마카롱이? 저희 평균 300개, 하루 평균 300개 정도 왔다 갔다 팔리고 있고요. 저희 뭐 어버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하루에 1000개, 이틀 동안 1600개 이렇게 판 적도 있어가지고. 이거 뭐 찍어내는 건가? 저도. 균일하게 짜는 비법이 있나요?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만드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? 요거는 이제 내일 곰돌이로 나올 겁니다. 지금 이 반죽도 맛있어요? 그냥 먹어도? 그냥 드셔도 되긴 한데 익혀서 드시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치면 이제 경계 같은 것도 약간 사라지고 좀 약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안에 기포도 빼는 역할을 해주고요.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그거는 계란 흰자랑 슈가 파우더라고 반죽해둔 거고요. 거기에 이제 다른 색소 넣어가지고 그림 그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하얀 부분 그릴 거거든요. 그린다기보다는 여기 위에 반죽을 덮어서 짜주시면 돼요. 여기 마카롱 공방이라고 네.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? 저희 일단 마카롱 판매도 하고 커피도 같이 판매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수업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직접 다 할게요. 네, 원데이 클래스는 약간 체험 형식이라서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반죽하는 것도 다 직접 하시거든요. 손바닥 아프지 않으세요? 손바닥은 괜찮은데 이제 손목이 조금 가끔 아플 때가 있긴 해요. 저희 치즈포또 맛이 나는 황치즈 마카롱 이게 저희 제일 잘 나가는 인기 메뉴고요.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초코랑 바닐라 크림이 들어가 있고 안에 몰티저스가 들어가 있는 엄마는 외계인 마카롱도 많이 찾으시고요. 여기에 이제 오늘 쿠쿠다스 맛 하나 할 거라서 커피 크림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바닐라 베이스에 에스프레소 저희 매장에서 뽑은 거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피 맛 크림
만들어주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베이스 크림에 다른 맛 섞어가지고 맛을 내는 크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거는 슈팅스타 맛 할 거고요. 네. 이렇게 해서 랩으로 싸서 그래서 이거 나중에 사용하면 되고요. 인절미 이렇게가 2,000원이고요. 나머지는 2,300원입니다. 이거는 흑임자 크림 넣어서 흑임자 마카롱 만들 거고요. 좀 마카롱이라고 하면은 너무 약간 고급 과자고 너무 달다는 인식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는 좀 단맛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. 그래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